이건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필로 페스츄리라는 독특한 식재료를 들고 왔습니다. 파파이랑 캐시가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꽃 모양이에요. 위에만 살짝 덮은 요거는 진짜 장미꽃처럼 나와가지고 요거는 진짜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장미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거는 디저트니까 캐시 먼저 먹고 디저트로 사과파이를 그럴까요?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먼저. 근데 이거는 바삭바삭한 이 소리가 진짜 소리가 여기 보세요. 이게 안에 버섯이랑 진짜 단백질 덩어리네요. 이거는 저도 아니 너무 촉촉해요. 이렇게 단면이 너무 너무 맛있어요. 저는 베이컨의 짭조름함이 이렇게 버섯의 향을 좀 이렇게 막 끌어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역시 표고에는 양파 환상의 조합. 너무 맛있어요. 저는 얘가 너무 촉촉해요. 어머. 네, 이 안에 역시 진짜 에어박이 집이 이렇게 있어서 아까 그 강판을 열심히 가는 보람이 그 안에 이제 모짜렐라 거의 같이 넣었었잖아요. 네. 네. 모짜렐라가 되게 쫄깃한 맛하고 에어박의 촉촉한 맛이 이게 굉장히 그 겉바 속촉이 진짜 진짜 안에서 즙이 막 쫙 나오는 느낌이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부드러워요. 약간 이 표고버섯 깻잎 이거는 진짜 향이 진해요. 뭔가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가을의 맛이에요. 이렇게 미니팬을 활용을 하니까 되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재료. 채소만 했지만 닭고기라든지 생선살 같은 것도 넣고 같이 구우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은 한 끼가 또 될 수 있고 뭐 아침에 이렇게 하나씩 들고 나가면서 뭐 차에서 먹으면서 출근을 한다든지 뭐 이래도 좋고 아주 쓰임새가 좋은 것 같네요. 네,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과파이를 한번 좀 먹어볼까요? 꽃처럼 아름다우신 저희 마돈니 선생님이 영광입니다.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대표로 한번 네, 칼질을 잘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흐트러지지 않게 너무 예뻐서 좀 흐트러지기가 너무 아까워요. 정말 장미꽃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애플파이는 흔한 맛이지만 이 필로 페스츄리를 사용했다는 게 다른 좀 특이한 점이겠죠, 오늘은? 네. 근데 이게 안에 소가 달라지면은 또 되게 느낌이 디저트 맞아요. 스러워질 것 같아요. 역시 가을이에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네. 진짜 딱 디저트로 커피와 이렇게 달지 않고 살짝 이제 따끈한 상태를 유지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맞아. 아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큰일이네요. 이렇게 상상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요리랑 이 오케스트라랑 이렇게 어떤 공통점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음악하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은 맛있는 음식 좋아하잖아요.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혹은 결혼을 하기 전에 만들었던 음식과 지금 만들고 있는 음식이 완전 너무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한 파이 하나에도 내 인생이 녹아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런 거 먹었는데 몸에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빼겠어. 그렇게는 안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음악도 어렸을 때 내가 베토벤을 연주했을 때 아니면 이제 좀 내가 인생을 알아서 좀 살아가는 거를 알겠는데 이런 음악으로 더 연주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음악과 요리는 인생이 녹아 있지 않나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고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저 혼자 먹었을 때 그 즐거움도 크지만
또 가족들이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보면 기쁨이 더 배가 되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에 너무 행복하고 즐겁지만 음악을 들어주신 분들이 환호하고 박수쳐주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의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요리도 음악도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니고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같은 공동점인 것 같아요. 사랑이죠, 사랑.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재료가 되게 많이 있었지만 그 재료 하나 자체만으로는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양념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재료들의 그 배합으로 되게 훌륭한 맛을 내는 요리가 되는 거잖아요. 비율, 황금 비율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제가 하고 있는 작업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제 소리 하나만으로는 그렇게 멋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다른 파트의 소리와 잘 결합이 되고 탄탄하게 서로 잘 결합이 되어 있느냐로 결국에는 정말 좋은 소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요리랑 비슷한데? 네, 또 상상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뭐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을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음악도 비슷하잖아요. 저희가 하면서 네, 뭐 이쪽 소리가 더 크면 어떻게 들릴까라고 상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들만 해도 15년 이상 됐잖아요, 입사한 지. 선생님은 훨씬 더 오래. 그렇죠, 30년이 네. 넘어갔습니다. 30년이나. 재밌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다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2018년에 바실리 펜트릭 페트렌코 와서 저희 라흐마니노프 심포니 2번 연주했을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꿈의 연주였었어요. 저를 아는 지인분께서 와서 그때 관람을 하셨는데 저를 유심히 봤는데 이제껏 연주한 모습 중에서 오늘이 가장 행복하게 연주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자기가 카메라가 있었으면 한 칸 찍어줬을 텐데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도 기억에 남고 그 기억에 남는 연주가 보는 사람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BBC 프롬스 갔을 때 네, 저희 뭐 시향 많은 단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워낙 큰 무대잖아요. 최고죠. 네. 명예의 전당 시즌이죠. 네. 네. 스포츠로 얘기하자면 올림픽 같은 그렇죠. 건데 네, 그게 저한테는 약간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 가다니 여기까지 가다니 네, 네, 다 이루었다. 네. 이런 느낌이 관객들의 호응도 그때 너무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 무대를 찢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저희가 활활 날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그 느낌으로는 무대에서 진짜 자유로웠고 되게 우리가 서울시향이 다 같이 날았구나. 네, 그런 연주를 했었다는 게 그런 기억이 있다는 게 참 저는 감사해요. 제가 막달 임산부였을 때 일부 연주를 끝내고 대기실에 악기를 놓고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엄청 배가 나왔으니까 이제 뒤뚱뒤뚱 걸어가지고 이제 2부를 들어가려고 대기실로 이제 다시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나오신 분이 문을 이렇게 닫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목격했어요. 근데 거기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안 돼!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미 잠겼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이제 2부는 막 시작을 하려고 막 하고 있고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고 막 정말 막 땀이 너무 많이 났는데 거기서 가시던 분들이 이제 스태프분들을 막 불러주셔가지고 어떻게 와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악기를 잡고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된 것 같아요. 100m 달리기로 배 나온 채로 악기 들고 뛰었어요. 정말 슈퍼 울트라 파워가 생겨서 왜 이렇게 만화에 보면 그 이렇게
다리에 모터 달고 뱅글뱅글 뛰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제 몸이 하나도 무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겠다는 거기서 전력 질주를 해서 제가 무대로 들어갔거든요. 다행히 네. 정말 문이 닫히기 전에 제가 들어갔어요. 저보다 그 스태프분들이 더 놀라셔가지고 보호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정말 아찔했었어. 저희가 아마 유럽 연주를 갔을 텐데 저희가 라운지에서 다들 모여서 친구들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 타고 도착지에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나 악기 가지고 왔나? 라운지에서 라는 생각에 갑자기 제가 스스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고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께서 막 달려오셔가지고 안 됩니다. 빨리 앉아주세요. 빨리 앉아주세요 하는데 저는 너무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어떡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10분 동안. 그리고 나서 도착해서 드디어 진칸을 열어봤더니 제 악기가 너무 예쁘게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 순간이 저한테 진짜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에서 악기 들고 떨어져도 악기 괜찮니? 이러지. 네, 너 뭐 괜찮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단원분들 중에서 계단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지셨는데 악기를 보호하시려고 악기를 잘 들고 넘어지는 사람. 화려하잖아요. 많이 다치시고 네. 악기는 멀쩡했었던. 네. 네. 근데 너무 공감이 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서울시향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다들? 네, 주무를 만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이렇게 좀 또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 만남의 두께가 있잖아요. 요리에도 맛이 있듯이 그 만남에도 두께가 있고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돕고 이 관계를 더 두껍게 더 발전시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아니 저는 하면서 좀 감개무량했던 게요. 제가 이제 요리책 같은 거를 옛날부터 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오랜 시간 했었거든. 한 네. 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바로 하게 되다니 그것도 일단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우연의 일치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악기로는 제가 서울시향에 입단해서 그건 어느 정도 이루었고 또 요리로는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다 같이 이런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보는 네. 시간까지 갖게 돼서 너무 감동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단원들은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음악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회 각 분야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축소가 되고 좀 휴지기를 많이 가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정상화가 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도 이제 거의 예전과 같은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연주 횟수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다양한 음악들을 다시 관객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진짜 연주 들어가기 직전까지 힘이 나는 약 먹고 할 정도로 매 연주에 정성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연주 들으시면 분명히 또 행복해지시고 감동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감동 항상 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항상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